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최근 낮 기온이 13에서 18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 다음 주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눈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우선 주말 날씨 먼저 보면요. 이번 주말은 내내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모레까지 30에서 80mm, 산지는 10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모레 밤부터는 산간에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 남부를 제외한 제주도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모레 오전까지 강한 바람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주말 시설물 관리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북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우리나라에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월요일 낮 최고 기온이 4에서 7도 예상되고요. 화요일에는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이 2에서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제주도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간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이겠고 해안 지역도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도로에 눈이 얼면서 빙판길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금요일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도 다음 주까지 계속 안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레까지 풍랑특보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과 모레 제주 앞바다의 물결이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도 목요일까지 제주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